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스니핏 그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자주 코드를 쓰다 보면 자주 사용되는 공원에 대해서 매크로처럼 미리 그 저장해 놓은 텍스트 블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을 간단하게 입력 없이 짧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코드 스니핏 라이브러리는 유틸리티 창을 먼저 이렇게 패널을 갖다가 열면 유틸리티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첫 번째 탭이 이 파일 템플릿이고 두 번째 탭이 이 바로 코드 스니핏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한번쯤 시간 날 때 한번 둘러보시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살짝 한번 클릭해 보면 이 블럭이 실제로 표시하는 게 if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괄 열고 중괄을 닫고 이 구문을 갖다가 표시해 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에디트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코드 컴플리션 쇼트컷이 나옵니다. if만 치면 이 쇼트컷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치고 바로 그 엔터를 치면 아까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나타났던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데 플레이스 홀더에서 이렇게 치고 다음 플레이스 홀더로 넘어가는 게 내비게이트에서 점프 투 넥스트 플레이스 홀더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로 단축키로 컨트롤 슬래시 눌러가지고 보통 넘어갑니다. 그래서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갖다가 작성하면 빨리빨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if else라고 치면 if else 문이 바로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while 문을 치면 while 문이 바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애플에서 미리 제공해주는 그 코드 스니핏 라이브러리를 한번 좀 쭉 읽어두시고 그 단축 그 코드 컴플리션 단축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외워두시면 아주 빠르게 그 코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여기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 Declaration plus Object.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그 클래스를 갖다가 내가 Define 하고 싶을 때 보통 이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Define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하고 인터페이스 하면 디파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 골뱅이 인터페이스 하고 디파인을 하면 그 엔터를 치면 미리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것보다 주로 저는 그 프라이빗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클래스 네임 이 들어가고 여기 private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and 요러한 형태만 저는 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형태를 바로 집은 이 내가 직접 생성해 놓고 자주 쓰지는 않는데 근데 app delegate 이런 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placeholder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를 하고 샵을 해주고 여기서 클래스 name이라고 써주고 이렇게 해주면 요게 바로 placeholder입니다. 요걸 갖다가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가보면 my code snippe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선택을 해주고 edit 하면 내가 타이틀과 서머리를 갖다 할 수 있도록 objective c 스타일의 class declaration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인터페이스라고 만들 쓰고 요 단축키를 갖다가 코드 컴플리션 쇼트컷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는데 아까 그 인터페이스 골뱅이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이걸 똑같은 이름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아까 골뱅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애플에서 미리 지정해 놓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똑같이 해놓으니까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클래스 디클레이션이라고 보다는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인터페이스라고 치면 자 Code Objective C Private Interface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면 바로 Private 형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dd Delegate. 여기서 그 다음 Next Placeholder 없으니까 좀 불편하죠.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소드가 와이링이죠.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가 올 자리에 메소드 히어. 여기에서는 바로 플레이스홀더로 변경 안 되지만 한번 에디트를 갖다가 이제 마치고 나서 단 한 다음에 실제로 해보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가지고 해보면 예, 클래스 네임 delegate 메소드 히어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그 코드 스니핏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만들었으면 매우 편리하게 코딩이 가능합니다.